자, 이렇게. 저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나무가 있잖아요. 요 나무 그리는 과정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얘가 그 특수 브러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데코레이션 브러시라고 특수 브러시가 있어요. 패턴 브러시 같은 건데 얘로 이렇게 나무의 형태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요 상태에서 진한 색깔을 선택을 해서 약간 불투명도가 조금 낮은 상태로 진행을 해줍니다. 이렇게 안쪽 중앙 부분이 약간 좀 진한 느낌이 들게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다시 밝은 색깔로 약간 묘사를 조금 더 해줍니다. 벡터 레이어에 대한 기능도 좀 다루고 있기는 한데요.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벡터 레이어 자체는 약간 실수를 두려워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최적화된 레이어라서요.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다루지는 않는데 레이어 기능도 다루고 있기는 하긴 하니까요. 이렇게 한번 수강을 해 보시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런 식으로 나무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되게 막 그냥 몇번 클릭하는 것밖에 없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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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만 하는데 나무가 만들어졌어요. 자, 그리고 약간 더 노란색 쪽으로 가서 하이라이트 부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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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밖에 안 해요. 자, 좋습니다. 자, 나무가 만들어졌네요. 어때요? 쉽죠? 이렇게 간단하게 나무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을 클립 스튜디오에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거는 뭐 클립 스튜디오 고유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어서요. 다른 포토샵에서도 응용이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하여튼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강좌 예제를 만든 것이 있는데요.